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38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highly라는 단어와 함께 어울림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매우 뭡니까? highly에서 이제 매우라는 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우 뭐한 저 뮤지션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D랑 얘기가 좀 고민하셨을 텐데, D는 포텐셜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D까지 봐볼게요. auditioned to fill open positions with a symphony orchestra.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검증받은, 즉, 잘 훈련된 뮤지션들이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지, 잠재성 있는 애가 본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오케스트라는 여러분, 고급 음악을 하는 거죠. 어떤, 잠재성을 발굴하는 곳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qualified, 그래서 highly qualified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B는 가공된 이에요. 가공된. 우리가 가공식품 할 때, 그래서 안 되고요. C는 apparent는 명백한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2번. 무슨 에너지 플랜트, 에너지 공장이 will eventually, 결국에 어떻게 했다? produce, 생산했습니다. 어떤 을을. 자, electricity는 전기죠. 그럼 어떤 전기일까요? drastic은 극심한이라는 뜻이에요. 극한, 그렇죠? 맹렬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contribute라는 것은 뭐 인위적인,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sufficient는 충분한이고, experience는 절대 안 되죠. 왜 맞습니까? experience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쓴다고 제가 몇 번을 연구했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C, sufficient죠. sufficient, 충분한 전기를 뭐 한다? 생산해 낼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to power. 여기서 power라는 것은 전원을 공급하다는 뜻입니다. residences, 주택이랑, 그 다음에 business, throughout the W area의 전체에 걸쳐서, 뭡니까? 거기에다가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얘네가 electric, 충분한 전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3번 볼까요? 숫자가 있네요. 근데 숫자 앞에 쓰는 부사 있으면 좋겠는데 부사가 없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A, B, C, D가 다 형용사 형태고요. 자, 여기 있는 밑줄이 앞에 있는 on 보이시죠? 밑줄 앞에 on. 그다음에 형용사 명사죠. 그럼 increase를 꾸며줘야 돼. increase는 명사. increase를 꾸며줄 수 있는 친구를 찾는 A, B, C 중에서. 자, A, unprecedented는 뭐냐면 전례 없는 이란 말이에요. interest 안 되죠. 왜안 됩니까? interest는 사람 꾸며요. 안 되고요. unpleasant, 이게 기분이 언짢은 거죠.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사람 꾸미는 겁니다. excited 역시 사람 꾸미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B, C, D는 사람을 꾸며야지 increase를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그냥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unprecedented가 뭐냐? 이게 unprecedented, 이게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선례가 없는, 전례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84번. 자, 땡땡 리스판스라네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From readers. 그래서 잡지사에, 그렇죠? MCT 잡지사에, annual property issue. 그래서, annual property 아니라 annual poetry네요. 시는, 그렇죠? 해마다 나오는 어떤 시를 하는 그런 거는 always receive 받습니다. 뭐를? 땡땡 response from readers. 리더들에게 어떤 걸 받을까요? 당연히 positive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D. 자, 385번. 이거는 간단하죠. offer a diverse range of.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 다양한 어떤 범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diverse, 다양한이라는 뜻은 다양한. 그다음에 prolonged는 연장된이라는 뜻이, 길이를 연장시키는, 시간을 연장해놓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several은 몇몇. 그 다음에 various는 뭡니까? 다양한. 근데 일단 C랑 D는 절대 안 돼. 왜냐면 C랑 D는 복수형수입니다. 뒤에다가. 그래서 Valenti lost to suit all ability, interest and schedule. 그래서 무슨 hospitality는, 즉 hospitality 무슨 병원은, 그죠? P병원은 다양한 범위의 어떤 자원봉사 자리를 제공한다. 뭐 맞추기 위해서 모든 능력이라든지 또는 관심사, 그리고 일정에 맞는. 정답은 divers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various가 아니고요. diverse입니다. 자, 386번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어디 있는가? 저기 예를 predict 보이십니까? predict가 바로 동사죠. 그래서 그럼 그 앞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밑줄부터 market까지는 그 앞에는 analyst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고요. 그럼 뭡니까? housing market, 주택시장에 뭐잘 알고 있는,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predict 예언한다. 뭐를 예언하냐면, House sales, 주택의 판매가 will increase, 증가할 것이다. Over the next 12 months, 앞으로 12개월 동안. 그래서 정답은 C. Familiar with,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뭡니까? 뭐뭐를 익숙해서 잘 알다는 뜻을 갖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87번 볼까요? 387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게 local
Meteorologist는 저 meteorologist, meteorology. 우리가 지질학, 기상학, 이건 기상학이지. 기상학.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상학자가 리포트보다 보고한다. The falling temperature, 떨어지는 기온이 will make snowfall of up to 저 30cm. 그래서 30cm까지, 그렇죠? In some area. 그래서 가능한 30cm까지 올리겠다 해서 정답은 possible 이렇게 씁니다. 뒤에서.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B가 정답이 되겠네요. up to에서 중요한 게는 up to 알아두시고요. 숫자 앞에 쓰는 표현입니다. 어디 어디까지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8번 보겠습니다. 388번은 while official evaluations are done annually. 그 official staff이 사무 직원들이 evaluation 사무 직원 evaluation 평가가 1년에 한번 있답니다. 1년마다. 그러나 supervisors may hold 땡땡땡 quarterly reviews with employee they oversees. 그래서 어떤 쿼터리 1년에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그렇지만 슈퍼바이저들 뭐 한다? 쿼터리 리뷰니까 분기 한 번씩 한다는 거죠. 또 여기서는 informal. informal은 비공식적인 거죠. 비공식적인 거 한다 해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unfinished들은 끝나지 않는 이고요. 그다음에 play는 그냥 평범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accident들은 뭡니까? 그냥 뭐 우연한 이란 뜻을 가지고. 정답은 A가 정답이 되겠네요. informal 비공식적인. 자, 시알리는 그죠? Has 땡땡땡 completed successfully complete the training program at 무슨 무슨 manufacturing car manufacturing and 그리고 is now 땡땡 폰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냥 딱 봐도 그죠? Be eligible for 그죠? 뭐뭐에 뭐뭐할 뭐뭐할 자격을 갖추다 또는 뭐뭐할 뭐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다. 그래서 보통 뭐 그러면은 뭐뭐를 할 자격이 되다 해서 보통 뒤에 to 부정사를 쓰거나 for를 씁니다. 그래서 뭐뭐의 자격을 갖추다. 이런데 적당하, 좀 뭐뭐 하는 게 정당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적격자이다. 그래서 정답은 A, eligible이 되겠습니다. decisive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결정적인, 뭐뭐를 결정하는 어떤, 뭐랄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게 이제 판결내는 이런 말이고, significant는 중요한, 중대한 이런 데서 안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eligible 되겠습니다. eligible for 명사, 또는 eligible to 부정사. 그렇죠? 앞에 비동사 있고요. be eligible 4 플러스 명사, be eligible to 부정사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형용사에서 나오죠. 자, 390번. 자, 무슨 카툰이, 그쵸? 욱척 스튜디오의 카툰 만화가, 엔조이드, 뭐, 즐겨진다. I, both young and old reviewers. 그래서 여기서는 equally, 둘 다에게. 그래서 exactly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equally 둘다 동등하게 젊은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보여진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즐긴다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behave는 characters mirror behave real people. 그래서 그래서 mirror라는 것은 이제 보여주다 우리가 반사시키다는 뜻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반영시키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들의 행동이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반영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젊은 사람 그리고 나이 든 사람 둘다 그걸 좋아한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네요. 자, 391번 볼까요? 391번은 여러분 이건 좀 봐야 되죠. After the 우리 아까 답이 나왔죠. 이거 unprecedented growing out. 와, 대박이네요. 자, 이 growing이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어떤 뭐 되게 뭡니까? 좀 이렇게 빡센 걸 얘기해 주죠. 빡센 거. 그래서 그런 빡센 트레이닝이랑 additional several talented players 뭡니까? 아웃시즌 트레이닝은 이제 시즌 기간 밖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전지훈련 가거나 그런 거 하잖아요. 시즌 아닐 때. 그거랑 그 다음에 additional이죠. additional 추가시키는 겁니다. 몇 개? talented players 몇 명의 아주 그냥 잘하는 사람들 네? 그것들을 가지고 온 이후로부터 코치 팀은 이제 뭐 한다? cautiously 조심스럽게 optimistic 낙관해 본다 뭐라고 new team이 그렇죠? the new team on the league will be available make it division series 그래서 우리가 얘네가 뭐할 거라고 이제 팀에 전지훈련도 가고
전지훈련도 가고, 그 다음에, 새로 잘하는 사람도 뽑고, 그래서 그거 한 이후로 코치가 뭐 한다? 아, 조심스럽게 낙관해 본다라는 거죠. 얘네가 적어도 지역 리그 정도는, 지역 대항전 얘기죠. 디비전 시리즈니까. 뭐 지역 대항전 정도는 얘네가 우승연을 뭐 이렇게 잘할 것이다. 뭐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전 정도는 얘네가 지역 결정전 정도는 우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어티머스틱 낙관해 본다. 정답은 의미상 B가 되겠습니다. 자, 해플리는 뭡니까? 행복하게고요. 아마 해플리를 쓸수 있을 해플리 옵티머스틱이란 말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프리벤티블리는 예방하게 뭐 미리 손 써서 그 말이 안 되고요. 서스피셔스는 우리가 의심하는 건데 의심스럽게 여기서는 코셔슬리 조심스럽게 얘네가 낙관해 본다. 그래서 코셔슬리 옵티머스틱 그러면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그냥 아, 될것 같지 않나 이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5번. 자, 메이드 오브죠, 메이드. 메이드 오브 플라스틱. 네? 투 메이크 잇 스무스. 그래서, 디지털에서 요즘에, 그쵸? 히어링 임페어드는, 히어링 임페어드가, 우리가 임페어가라는 아이가, 막 짝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히어링 임페어드를 가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고장난이라고 해서, 청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제품이 요즘마다 만들어진다. 어떻게?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프라이머리 주로 본래적으로 더 뭐하기 위해서 to make it smoother. 여기서는 이시 앞에 있는 그 프로덕트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꾸며주면 그 앞에 있는 프로덕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더 어떤 그 제품들을 더 스무스하다니까 더 뭐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the condition of appliance 뭡니까? 제품의 상태를 보아 it was evident 확실하다 뭐라고 이것이 it had hardly been used 별로 쓰여지지 않았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꼭 알아야 되는 건데 dimly 있어요. dimly 뒤에 있는 거 dim이 원래 dim이 뭐냐면 어둑어둑한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두워두가 쓰이지 않아서 여기서는 hardly 알아두시고 원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빈도부사라 그러는데 빈도부사도 되게 정답으로 잘 나온 라인이니까 체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94번 자 small internet business는 risky investment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inherently는 본질적으로란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본질적으로 risky한 investment 뭡니까? 위험이 있는 투자다. yet 그러나 it appeal to those 이 사람이 뭐 한다? 어필한다, 호소한다, 도우즈, 사람에게. 어떤 사람? Who, 아, 생각된 거죠. Who are seeking a high return on their money. 얘네가 고수익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했더니 그들을 꼬셔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호소한다, 매력을 어필한다. 이런 말. 그래서 여기서는 risky라는 거 위험이 있는 이라는데 inherently가 바로 본질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inflexibly는 그렇죠? 구부러지지 않는 거. 우리가 flexibly 구부러지는 건데 inflexible이니까 안 구부러지면 불변하는 거죠. 불변하는 리스키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innocent는 우리가 이제 무죄죠. 순수한. 순진무구한이라는 뜻이고 안 되고요. insincere라는 자체가 성실하지 않는 거죠. 다안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C가 되겠습니다. 자, 395 뭘까요? 395번. 395 보시면은 local firms 아예요. 무슨 local firms 아. 그렇죠? Local firms are using outside design studio and 그리고 agenda create their artwork. 그래서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밖에서 밖에 회사를 고용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됐죠. 그래서 정답은 the increasingly 점차적으로라는 말이죠. Extremely는 뭐로 꾸밉니까? 얘는 상대적인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consecutively는 뭐예요? 이건 순차적으로 어떤 일. 맨날 consecutive라는 단어 나오면 이해되죠? 어떤 연속적으로 이런 거요. 틀렸고. highly는 매우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있어요. 정답은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뭐 없다 outside design studio를 쓰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96번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determine 명령문입니다. how much money you hope to 네? 그래서 너가 determine 하는 것이 네? 자, 보세요. determine how much money you hope 너가 얼마나 원하는 것이 그리고 이거 엔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And you need to live comfortably. Then, 그리고 뭐해라? 그에 따라서 너의 뭐 saving plan, 저축 계획을 그에 따라서 세워라.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 약간 이상하네. 뭐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 이상하더라도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요거는 제가 카페에 따로 정리해 줄게요. 이게 지금 뭔가 보이는데. 뭔가 콤마가 있어야 되나? 없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determine에 전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end 앞까지. end 되는 end 되니 하나 end 되니 하나의 그리고 나서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how much money가 저 얼마나 많은 돈을 you hope 그리고 you will need to live comfortably. 그래서 너가 얼마나 많은 돈을 너가 바라는 그 돈이 너가 뭐하게 살기 위해서 that the money that you will need 내가 필요로 하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comfortably. 그래서 너가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그 돈을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그걸 determine, 그거를 결정하고 나서 determine 여기서 명령문입니다. 결정해라. And then 그리고 나서 뭐 해라? 너의 saving plan, 저축 계획을 그에 따라서 세워라. 그래서 정답은 C, accordingly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notably라는 단어는요, 눈에 현저하게 띄는 거고요. noticeably 마찬가지로 친구예요. 그 다음에 respectfully는 우리가 respect는 respective 했고 respectful 있죠. respectful은 존경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경의를 표하게 말이 안 되고 여기서는 C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따로 카피 안 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너가 그렇죠? 너가 바라는 돈 그리고 여기 이제 보통 여기 엔드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있는 아이가 이중 우리가 이제 그 이중 관계대명사의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설명 안 드렸는데 그래서 너가 바라는 돈뭐 얼마나 너가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뭐 하기 위해서 to live comfortably 행복하게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determine 확인해라 그리고 네. 저축 계획을 세워라. 그에 따라서 정답은 accordingly. 그에 따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7번 볼까요? 자, advances in, 그죠? in high sensitive gene security.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유전자, 이 진, 이게 뭐냐면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진원 프로젝트 이렇게 막 나오면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유전자 서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도 과학 전공이 아니어서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유전자 시퀀스가 순서거든. 그래서 유전자 뭐 배열 순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테크닉에서의 진보가 made it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었다. 뭐를 가능했냐? 투부 정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To produce 그렇죠? 만든 겁니다. 뭐냐? microorganism 이게 뭐예요? 미생물. 미생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답니다. 뭐가 어떤 유전자 뭐 배열 염기 서열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 용어. 유전자 서열을 뭐 하는 것을 그런 테크닉, 유전자 서열 관련된 테크닉이 미생물을 만들 수 있게 만들었대요. 왜냐면 그 미생물은 that the researchers were previously unable to grow in the laboratory. 야, 진짜 어려운 말이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마이크로 오거니즘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을 지금 꾸며주는 겁니다. 대부터 어디까지, 문장 끝까지. 그래서 researchers were previously 이전에 unable to grow 기를 수 없던 거 실험실에서. 그러면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서처들이 그쵸? 그 연구가들이 이전에 실험실에서 기를 수 없었던 이제 제가 배양할 수 없었던 그 미생물을 새로 이그 뭐가 어떤 그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유전자 염기 서열 테크닉의 진보 발전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답니다. 뭐그말그 아까 했던 원래 키우지 못했던 미생물을 키울 수 있게 만들었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adequate란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adequate, 적절하게랑 해가지고 많이 했죠. 그래서, we would like to remind you, remind the warehouse workers, 그래서 창고, 관리자들에게 뭐라고? to rep, remind, A, 투부정사, 뭡니까? 준수 활동사죠. 그래서 A에게 투부정사라고, rep, fragile item to protect, wreckage.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깨지름으로써, 그죠? 깨진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프레자일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파손당하기 쉬운이죠. 그 아이템을 프로텍트 브래키지는 우리가 파손 손상의 뜻입니다. 그거를 뭐 해야 돼? 프로텍트 막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adequately 적절하기란 뜻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어드먼틀리는 그렇죠? 어드먼틀리는 이게 뭐더라? 이게 뭔가를 믿는 겁니다. 철석같이 믿는 이런 느낌이요. 그다음에 또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데 이건 저도 알기로는 잘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드마이어링은 많이 나오죠. 어드마이어링 뭡니까? 몸을 경의하는, 경의를 표현한, 찬미하는, 좋아하는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adversely도 되게 잘 나오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란 뜻이에요. 우리가 adverse effect에서 부작용이라고 하죠. 반대작용, 역작용, 역풍. adverse wind 그럼 역풍이에요. 역풍. 이런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adequately. 그래서 adequate이라는 단어 토익에서 나오면 정답으로 아주 잘 나오는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적당한이죠. 양이 적당하거나 또는 그 사용에 맞춰서, 사용 목적에 맞춰서 그 아이의 어떤 활용 목적에 맞춰서 적당한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99번 볼게요. 399번. Company employee들은 직원들은 are asked 요청된다. 뭐 하도록? Undergo basic 그렇죠? Undergo basic medical exam. 그래서 기본 시험을 보라고. 시험 보라고. 메디컬 의료 관련 시험들은 보라고 요청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루틴이에요. 정기적으로라는 뜻입니다. Honestly는 뭡니까? Honestly는 정직하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evidently는 이제 이거는 열렬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뭐 열정. 그래서 ardent passion 이러면 아주 불타는 열정. 그래서 불타는 막 뜨거운 뭐 이런 뜻인데. 뜨거운 실험을 본다는 거 말인데 그 occasionally 때때로란 뜻인데 occasionally도 괜찮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occasionally랑 a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란 말은 정말 때가 안 정해져 있고 막이고요. 루틴이는 일상적으로라서 무슨 말이냐면 그때그때 그때 시간 정해지면 몇 달에 한 번, 뭐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네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번 시험을 봐라.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400번. There was 뭐 있습니다. 자, large crowd outside the bank. 은행 밖에 많은 인구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that, okay, that, 그 다음에 pedestrians were unable to use building entrance. 아,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소대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이거 한 번도 안 알려드린 거여 가지고 아마 여러분 틀렸을 겁니다. 이거. 맞추신 분이 대단한 겁니다. 원래 우리가 so A, that B 그러면 너무 뭐합니까? 그쵸? 너무 형용사에서 so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에서 대절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search라는 애도 씁니다. 근데 이때는 중요한 거냐면 search 명사 that 조동사예요. 그래서 너무 뒤에 있는 명사에서 조동사다. 그래서 많은 outside bank에 많은 뭐 때문에 많은 인파 때문에 보행자들이 그래 그 걸어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빌딩의 입구를 사용하지 못했다. 정답은 서치가 정답이 되는데 이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400번은. 그래도 뭐 한번 그냥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할수 있죠. There 어떻게 될까? 원래 보통 이제 우리가 소드에서 이런 거죠. You are I am so tired. 나는 매우 피곤해. That I can't study. 뭐 그랬나? 네. 더 이상 공부를 할수 없다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나의 뭐 이런 이거 물건 때문에 이렇게 이 볼펜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쓸때 우리가 서치를 씁니다. 형용사 부사를 쓰지 않고 일반 명사 때문이라고 할 때는 주로 서치를 썼어요.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마 especially를 고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은 괜찮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뒤에 있는 대절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대절을 받아주려면 대절과 연결된 친구를 잡아줘야 되는데 걔가 바로 서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C가 되겠네요. 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400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또그이 음성이 있으니까 또잘좀 들어보시고 어차피 여러분 이제 이 음성이 400번까지 다 듣는 이제 그런 과거 학생, 과거 수강생 폴더로 갑니다. 그래서 좀잘 들으시고 생각날 때한 번씩 들으실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달 거죠. 다음 달 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